새봄을 맞은 경복궁 입장로에 관객들이 가득 줄을 서 있습니다. 또한 궁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범의 궁궐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화꽃 그늘 아래 저마다 자태를 뽐내며 사진 기록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경복궁 뜰에는 벚꽃이 가득해 있군요. 이제 근정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근정전을 지나 경혜라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경혜루 수양 벚꽃도 유명한데요. 오늘도 수양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경월에 도착했을 때는 꽃 반, 사람 반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벚꽃 가지에 비친 경혜루가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최근에 향원종을 수리한 것 같았었는데요. 향원종의 팔각정은 예전과 달리 향원종 북쪽에 하얀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전에 있었던 다리가 더 멋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현대적인 다리로 놓여 있네요. 이제 국립박물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원의 벚꽃이 가득 피어 사람들이 마음을 매우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철창문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가서 창문을 빙 돌려서 나가야 해요. 국립민속박물관에 와서 오천댁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오천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천댁의 입춘대길 건양타경문을 들어서면 내부 공간이 확 트여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천댁 옆에는 1950년대의 건물들이 재현되어 있고 그 길을 지나면은 지금도 옛날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연자방앗간을 지나 비석들이 있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연자방앗간이 무척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버랜드 희원을 가지 않아도 많은 비석들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거궁을 싸돌아댕기다가 집에 왔는데 마음이 시원했습니다.